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이트 브리니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짜잔. 자, 이거 뭔지 아시나요? 개미가 아니라 바퀴벌레도 아니라 바로 귀뚜라미입니다. 귀뚜라미 피네드예요. 갓 태어난 친구들이고요.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귀뚜라미 새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들은 제가 포영종 친구들에게 먹이로 쓰기 위해서 구매를 해왔는데요. 자, 엄청나게 많죠. 여기 최소 몇천 마리, 한 만 마리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친구들을 오늘 누구에게 주냐? 바로 제가 키우고 있는 개미에게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젤리랑 미러미랑 귀뚜라미 잘 먹였고, 최근에 영상으로 찍었던 바퀴벌레는 그날 12시간도 안 돼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좋은 영양분이 되었죠. 덕분에 지금 알이랑 애벌레들이 엄청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피네드 귀뚜라미를 약 100마리 정도 넣어주면, 여기 있는 일개미 숫자랑 약간 얼핏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사냥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잡아야 되나. 오. 오. 자, 이 정도만 잡았는데도 지금 수십 마리가 잡혔어요. 자, 제가 그냥 한번 딱 털어보겠습니다. 우와, 너무 많은데? 바글바글합니다 진짜. 자, 이거 보세요. 하나 둘 셋 탁, 하나 둘 셋 탁, 하나 둘 셋 탁. 와, 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자, 오케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야, 쑥개미 아직도 많다. 보통 쑥개미들은 일을 다 끝내면 처형이 당하거든요. 쑥개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 여기 보이세요? 여기 지금 개미 번데기 날리는 거 보이세요? 지금 하얀 색깔이잖아요. 이게 번데기에서 갓 태어난 개미 번데기예요. 오, 야, 신비롭다. 우선은 병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제압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사냥을 하는지 봅시다. 제가 우선은 여기 구멍에 넣기 위해서 임시대로 깔때기를 만들었어요. 야야야야,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돼. 야, 나와서 안 돼. 넌 병력이야, 스파르타라고. 자, 군단이 쳐들어갑니다.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넣습니다. 이 정도만 넣어도 이제 약 100마리 들어갔을 거예요. 자, 오,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와, 난리 났습니다. 지금 엄청난 병력이 들어가고, 자, 지금 여기서 다른 친구들이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지금 위험 상태라고 해서 일개미 친구들이 간단하게 제압을 하고 있어요. 오, 근데 한 마리가 한 마리 제압하는 게 아니라 한 마리가 막 두세 마리가 붙어버리네요. 전이랑은 다르게 굉장히 발발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굉장히 분주해졌죠? 아마 이 피네드 귀뚜라미 친구들이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와, 오, 한 마리 물고 가고 한 마리 물고 가고. 아, 저는 예상과, 제 예상과는 좀 다르네요. 원래 여기 안에 있는 병력들이 진짜 최소한으로 두고 많은 병력이 나와서 귀뚜라미 피네들을 사냥할 줄 알았는데, 사냥하는 개미의 숫자는 원래 있던 개미의 숫자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별 처반이 없죠? 자, 이 상태로 한 10분 정도 흐르면은 아마 피네들이 사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는 아직도 많이 많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기 보이세요? 벌써 피네들을 여기다가 한 마리 누가 날라놨어요. 여기도 한 마리 있고요. 오, 안쪽에서 흡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냥을 해서 이쪽에 모아둔 상태예요. 5분도 안 돼가지고 거의 다 전멸당했죠? 만약 귀뚜라미가 이 한두 마리가 성체까지 컸더라면 아마 개미한테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었지만,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이 피네드, 이 귀뚜라미 새끼는 단순 먹이일 뿐인 것 같습니다. 개미들이 되게 위협이 많이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렇지 않았네요. 자, 여러분들, 약 1시간 정도 흘렀는데요, 너무나도 평온해졌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한 마리만 여기 보시면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 있죠? 이 친구 한 마리 병사만, 한 마리의 병사만 이렇게 부상을 당한 것 같고, 나머지들은 진짜 싹 없어졌어요. 제 생각엔 요리를 진짜 빠르게 한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시체도 지금 이쪽으로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와, 쓰레기장을 하나 만들어줘야겠네요. 얘네가 먹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와, 이 피네드 친구들은 뭐 한 시간도 안 걸려서 끝났으니까 다음에 귀뚜라미 조금 큰 애를 한 마리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